안녕하세요.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. 오늘은 꼈다 뺐다 하면서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바꿔 낄 수 있는 비즈 핸드폰 스트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필요한 준비물입니다. 먼저 핸드폰 케이스와 이 송곳을 준비해주세요.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저희는 활용을 해보았는데요. 송곳을 이용해서 이 젤리 케이스에 구멍을 뚫어주셔야 됩니다. 저희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구멍을 뚫었는데요.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일자로 뚫으셔도 되고 아래쪽에 뚫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 솔트리지를 준비해주셔야 됩니다. 솔트레지는 원래 이런 식으로 부품이 나눠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. 이 나사를 케이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쏙 꽂아주세요. 나사를 돌려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세요. 지난번에 영상에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. 이렇게 나사가 있으면 핸드폰에 기스가 생기지 않을까요?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. 지난번에 저희가 깜빡했어요. 이 부분에는 투명한 스카치 테이프로 살짝 덮어주시면 핸드폰에 기스가 직접적으로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낚싯줄을 준비해주세요. 한 20cm 정도 조금 넉넉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. 제일 먼저 오링지프를 이렇게 끼워주세요. 그 다음으로는 고정부를 끼워주세요. 중요한 점은 고정볼을 고정하기 위해서 낚싯줄이 다시 고정볼의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다. 이렇게 통과된 게 보이시죠? 최대한 끝쪽으로 이렇게 보내준 다음에 펜치를 이용해서 고정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. 고정볼에서 위쪽에 있는 부분을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아까 끼웠던 오링지프를 이렇게 쏙 올려서 고정부를 안쪽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형태를 만들어주세요. 이 벤치를 활용해서 오링지프를 닫아주시면 됩니다. 지난주에는 이 상태에서 이 솔트리지와 오링으로 연결을 바로 해주었는데요. 오늘은 교체를 해주는 형태를 만들 거기 때문에 랍스터 고리를 준비해주셔야 됩니다. 손에 오링 반지를 끼워주시고요. 오링을 하나 준비해주세요. 오링을 반지에 걸고 벌려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으로 이 오링 지프와 랍스터 고리를 걸어주신 다음에 오링 반지에 걸고 닫아주시면 됩니다. 먼저 이렇게 달아준 다음에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야 원하는 길이를 딱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 정도 남은 간격이 있어야 또 고리를 달 길이가 남아있게 돼요. 아까 처음과 동일한 순서대로 마감을 해줄 겁니다. 제일 먼저 오링지프를 넣어주시고 고정볼을 꽂아줍니다. 다시 고정볼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고요. 최대한 안쪽으로 내려준 다음에 고정볼을 꾹 눌러줍니다. 가위를 이용해서 낚싯줄을 잘라주세요. 오링지프를 닫아주시면 됩니다.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오링지프와 랍스터 고리를 연결해주시면 됩니다. 솔트리지에 걸어주시면 간편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그럼 처음 만든 디자인과 좀 다른 디자인으로 제가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스마일을 넣어서 조금 더 귀엽게 만들어 보았는데요. 짜잔! 스마일 너무 귀엽죠?
이렇게 끼고 다니시다가 바꾸고 싶으시면 이 랍스터 고리만 이렇게 빼주시면 쉽게 탈착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.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두 개나 뭐 세 개 이렇게 거셔도 이쁠 것 같아요. 짜잔! 오늘은 탈부착이 되는 핸드폰 스트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고정형도 이뻤지만 탈착형으로 조금 더 재미있게 휴대폰을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